여보세요? 엄마, 나 집 가는 중이다. 오늘? 추석 때 오는 거 아니었어? 미리 휴가 냈지. 나 휴가 냈다니까 회사에서 추석 선물 미리 줬다. 오, 우리 딸 좋은 회사 들어갔네. 그럼 누구 딸인데? 언니도 오늘 온다 그랬나? 어, 언니도 미리 왔어.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럼 한 돈이라도 받았어?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어, 뭔데 이렇게 기대하게 만든지? 비밀이지. 일단 집 가서 말해줄게. 다빈아! 엄마! 나왔어! 어, 왔어? 응, 고사리 놔두나? 이번에 옆집 난정이 이모가 명절이라고 좀 구해다 줬어. 나물 무쳐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언니는? 언니는 아까 와서 여태 자고 있다. 가서 좀 깨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싸그라고. 성질머리 하고는. 네 성질머리는 좋고? 아, 그래도 언니보다는 얌전한 편이지. 엄마가 보기엔 똑같아. 당연하지. 둘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언니하고 잘 지내. 나중에 엄마 없어 봐라. 네가 믿을 가족이 언니 말고 누가 있겠어? 싫은데. 난 엄마랑 100살까지 같이 살 건데. 너 추석 날 온다며. 휴가 좀 땡겼었지. 나도 이제 정직원인데. 니네 회사 너를 왜 뽑냐. 언니, 추석 선물 받았어? 못 받았구나? 언니, 나처럼 훌륭한 인재여야지 추석 선물을 받지, 안 그래? 넌 뭔데 신났냐? 와, 찌익하다. 놀라지 마라. 짠! 한돈 세트다. 우리 회사 짱이지? 내가 이거 주려고 엄마한테 일찍 온 거잖아. 뭐, 누가 끼워나겠네. 언니는 뭐 받았는데? 어, 그래. 너 아까 들어올 때 뭐 들고 들어오더만. 나는 좀 작고 가볍고 좋은 거? 작고 가볍고 좋은 거? 다이아몬드? 다이아 50년?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데? 아! 발냄새는 사은품인가요? 작고 가볍다며. 겁나 무겁구만. 열어본다. 딴, 따라단, 딴딴. 샴푸네. 샴푸야? 집에 샴푸가 쌓였다 쌓였어. 아, 뭐. 내가 더 가져갈 거야. 다빈이 것 좀 더 보자. 와, 이 고기색 좀 봐. 그치. 우리 회사 사람들도 이거 받고 다 엄청 좋아하더라. 대표님 입이 귀에 걸렸다니까. 야, 이거 어디서 파니? 너희 아버지도 직원들 뭐 줄까 고민하던데. 한돈 세트가 짱이네. 이거 여기 한돈몰 가면은 다 살 수 있어. 할인도 엄청 많이 해주고. 어, 대량 구매하면 추가 할인도 해준다. 아빠 회사 사람들 다 여기서 사라 그래. 얘 뭐야? 이거 다빈 뱃살 아니야? 아, 진짜. 아이고, 또 또 들고 주방으로 와. 슬슬 준비하게. 알았어, 갈게. 야. 아니야. 남친이냐? 응. 아니. 어, 엄마도 알아? 엄마한테 비밀이다. 그래, 좋은 날이니까 내가 그 정도 의리는 지켜줄게. 얘는 뻥이고. 엄마! 다들 이거! 아! 넌 물기 없어서 동생 손을 무니? 엄마, 이거 봐. 이빨 자고. 야, 미안하다. 한 돈 앞다리 살인 줄. 뭐? 뭐? 뭐 뒷다리도 물어줄까? 엄마 뭐하는데? 제사 음식 다 못해서 다빈이가 가져온 한 돈으로 만들 거야. 주방으로 와. 갈게. 야, 생각보다 푸짐하네. 물가 상승 시대에 명절 음식이 도움도 되고 진짜 좋네. 엄마,
이거 다빈이 뱃살 같지? 아 진짜. 어디 보자. 엄마 근데 이걸로 제사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여기 한동훈 갈비는 갈비찜 하면 딱이고 여기 앞다리살은 다져서 동그랑게 만들면 되지. 목살이랑 삼겹살은 오늘 저녁으로. 어 엄마 난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한돈은 많은데 사돈은 없네. 언니 지금 몇 시지? 지금 6시. 저녁 시간이다. 장 보러 갈래? 갑자기 왜 친해져? 우리 원래 친해. 맞아 너 언니 없이 못 살잖아. 넌 나이도 있는데 진짜 없어?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너희들이 시집가서. 엄마 다빈이 남자친구 있어. 너 남자친구가 있어? 아! 엄마 나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가야 돼. 너 아빠한테 말하기 전에 엄마한테 빨리 말해! 나 장 보고 올게. 야, 왜? 지금 한돈 유튜브 채널 구독하면 선물 준대. 어, 진짜? 야, 뭐야, 나도 할래. 유튜브 들어가. 한돈 검색해. 한돈?